태풍의 길목에 있었던 경주도 피해가 컸습니다. 저수지 물이 넘치면서 붕괴 경고가 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는데요. 토사와 흙탕물이 주택을 덮치면서 8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.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. 농업용 저수지에서 흙탕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립니다. 저수지의 물이 뚝이로 넘쳐오르면서 바깥쪽 경사면도 상당 부분 무너졌습니다. 모뚝 전체가 여기 입구부터 시작해서 저 끝날 때까지가 다 물이 다 넘었어요. 완전히 뭐 엄청나게 넘어왔죠. 아유, 뭐 상상도 못했지. 저게 넘다고 상상도 못했지. 지은 지 47년 된 저수지가 300mm에 달하는 집중호우로 붕괴할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. 저수지 하류에 사는 주민 80여 명은 인근 복지회관에 긴급 대피했습니다. 조금만 더 왔으면 우리 집도 막 고립될 뻔했어요. 산에서 물 내려오고 몸 밑에 있는 데서 물 내려오고 그 날이 밝았기 때문에 그만만 해도 조금 덜하지. 만약에 밤에 그런 것 하면은 어떤 뭐 대처할 방법도 없고. 동방동에선 하천 제방 200여 미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주택이 고립되고 비닐하우스와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. 이렇게 뚝방이 터져가지고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저 중간에 집 하나도 있는데 그 집도 못 들어가고 저희도 침수가 된 저 논에 들어가지도 못해요. 진현동의 한 주택에선 산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토사와 빗물이 들이쳐 87살 주민이 숨졌습니다. KTX 신경주역 인근 주차장에서도 많은 양의 빗물이 차면서 주차된 차들이 침수됐습니다. 경주에선 이번 태풍으로 도로와 농경지가 침수되고 하천과 저수지 세 곳의 제방이 무너져 13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또 1,700여 가구 3,500여 명이 일시 대피했습니다. 하지만 앞으로 조사가 본격화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.